줘요. 병인생 호랭이띠. 네. 자, 엄마 정씨 장가 안 갔죠? 네, 안 갔어요. 변 씨요. 변 씨? 네. 너 장남이. 네. 자, 내 말 잘 들어요. 어? 사주팔자를 둘러보니까, 어? 본인은 부모하고도 잘 안 맞아. 아, 진짜요? 응. 부모하고도 잘 안 맞고, 본인이 일찌감치 객지에 나와서 자수성가를 하라는 사주인데, 자, 공부줄이 짧다. 맞아, 안 맞아? 왜 웃어? 맞으면 왔다, 아니면 아니다. 맞아, 맞아. 그리고 내 사주에 대장의 기질이 있고, 본인이 리더심도 강해. 그리고 본인이 사주로 보면은 항상 압도적으로 가야 되는 거에 관한 사주야. 그리고 원래는 예술, 예능, 연예인 사주죠. 이런 사주들은 끼가 많고 두뇌가 발달이 됐어. 그리고 손끝이 야무져 본인이. 근데 실패수가 항상 따라요. 응? 그래서 원래는 18부터 공부하고는 담이 멀어졌어. 책가방은 저 한강에다가 갖다 버려야 돼. 그리고 기술, 예능, 활동적인 거, 예술, 예능 쪽으로 뭐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음악을 한다든가 이런 뭐 무용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남다른 두뇌에 끼가 발휘가 많은데 중도에 하차가 많아. 당신은 한국보다는 외국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게 있어. 부모를 등을 쥐고 살아야 돼. 그래서 아들이니까 아들 하나니까 부모님들이 뭐 이 사주로 보면은 뭐 부자의 부잣집 아들이다, 장손의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조금 부모의 도움을 많이 어릴 때는 받고 살았는데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20대에 가서는 본인이 일찌감치 객지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살아야 되는데 실패수가 늘 따랐지. 네, 저 20살에 나왔어요. 그치? 네. 그래서 실패수가 따랐고 본인이 하려고는 많이 하는데 어느 친구 관계나 사업적인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위 선배들 아래 부하 직원들 이런 사람들하고 융합법이 좀 짧아. 그리고 잘 안 돼. 뭔가가 마찰이 좀 일어나. 처음에는 좋아. 근데 나중에는 안 돼. 어? 본인 평생 사주가 그래요. 아, 평생 근데 문제는 자, 본인이 3대가 들면서 네. 29부터 본인이 내리막을 쳤어. 네, 네. 어? 직장이 잘 안 된다든가 아니면 있던 애인이 헤어진다든가 이런 게 좀 따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자 복이 없어. 본인은 여자를 만나게 되면 원래 한번 갔던 여자 이런 여자를 만나지 않으면 네. 술집 아가씨, 딸따라 진짜요? 이런 여자들이 조금 들어올 거야. 응? 좌절하지 말고 내 말 좀 네. 들어. 허나 본인이 이 태어날 때 1일에 본인의 월일에 살을 끼고 태어나서 이건 조상 응덕이 많이 내려져야 돼요. 그러려면 본인이 어떻게 조상전에 많이 빌어야 되겠지. 자, 본인이 10대에서는 방탕생활을 조금 했을 거야. 어? 10대에서 뭘 몰랐으니까 그냥 친구들이 좋고 뭐 운동하고 뭐 이렇게 갔을 거야. 20대에는 본인이 객지에 나와서 자수성가를 하려고 바둑 뭉쳤을 거야. 근데 시행착오가 많았어. 30대에는 본인이 운이 좀 안 따라. 하반에 가서야지 본인이 상승이 돼. 그래서 미끄러진 친구 많고 40대에 가서는 본인이 이제 재물 맛을 알아. 그리고 50대에 가서는 뭐냐, 본인이 안정권이 좀 들어가. 결혼 생활이든 뭐든지. 그러니까 40대 결혼을 해야 되겠지. 어? 본인이 무지하게 철든 것 같지만 철들지 않아. 본인 철들었다 생각 안 해. 본인 부모들은 본인을 보면 답답해. 저놈 새끼가 왜 하는 것마다 저러나 이러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본인은 부모하고도 안 맞지만 누나 하나 있는 것도 안 맞아. 진짜요? 그래. 잘 맞지가 않아. 그래서 되게 소소한 데가 있어요. 소심한 데가 있어요. 왜냐면 남자지만 여자 같은 데가 네, 있어. 저 맞아요. 응? 저 그래서 뭐야, 좀 내가 시행착오를 많이 느낀 거 같아요. 꼼꼼함이 있어. 본인이 되게 꼼꼼하고 잣대로 재야 되고 이렇게 완벽하려고 하는데 이 인덕과 인복이 없으니까 어떻게 완벽을 하려고 하는데 실수하니 실수가 되고 대립되다 보니까 본인이 조금 인정을 못 받을 때가 다로 있다 보니까 내가 울분 화분이 많지. 화가 많이 나지. 그치? 네. 응? 응. 왜 아니야? 아, 맞아요. 화가 많아. 이거 아닌 것 같지. 아니. 표정이 그래. 아니야. 나 점 잘 봐. 표정은 뭐죠? 원래 항상. 그래.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우리 오빠야가 네. 올해는 그냥 가. 네. 올해는 뭐를 하려고 그러면 실패 수가 조금 따를 수 있어. 네. 미지근한 데가 있잖아. 이거 올해는 그냥 본인이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좀 겪은 게 올해의 어떤 기회점을 보고 내년의 소득을 보자. 어? 그렇게 하고 올해는 건강, 응? 위, 소장 이런 쪽이 본인이 조금 냉하고 차고 안 돼. 소화기 네, 네, 네. 예민해. 그래서 그래. 신경성이야. 어? 담배 술 많이 해요? 여봐요. 네. 담배 술 많이 하냐고. 아니, 많이는 안 해요. 많이 안 해요? 근데 뭐 하긴 하는데 많이. 장깨가 많아. 제가요? 깨가 많고 노는 거 좋아하고 어? 사람들 좋아하고 주변에 친구들 많이 오지랖 좀 덜 넓히고 네. 어? 그렇게 올해는 가면 네. 내년에 가서는 조금 웃을 날이 많아. 알았지? 네. 궁금한 거 또 있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요. 잘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